저희 밥은 언제 먹을 수 있어요? 이제 밥 시간인데. 김에 싸 먹어봐 이거. 완전 맛있어. 밥 먹어. 응? 아직. 야, 야, 너 얼굴 왜 이렇게 빨개? 조끼 좀 벗어, 정연아. 저기 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좀 여기 높아서 완자리 같다, 이렇게 보니까. 놀러 왔어? 아. 한번. 잠 잘 와, 들어가면. 저기 세제도 있고. 아, 저기 있구나. 가깝네. 이거 우리 설거지 하는 거 나중에 이거 빨리 감기로 나가겠다. 끝. 아, 쯔이 이거 하러 왔구나. 지효 도와주러 왔구나. 어, 좋아. 뭐야, 쯔이가 도와주는 거야? 나 암다기가. 와, 고마워. 날라왔어. 아, 이제 밥 먹나 봐. 나 배고파요. 애들한테 가서 일단 얘기를 해보자. 애들이랑 얘기해보자. 모여봅시다. 멤버들. 어? 오세요. 모이세요. 왜요? 밥 준비해요. 아니, 그쪽은 밥 먹기 전에 왜 이렇게 많이 먹어요? 여러분, 아까 이 종이가 왔는데요. 힐링 타임 잘 보내고 있나요? 네. 저녁 네. 6시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슬슬 식사 준비를 시작할 시간이 됐습니다. 바베큐, 찌개 및 밥, 캠핑 요리 이렇게 세 가지 각 요리 파트를 의논해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멤버들이 좀 잘 할 수 있는 거 위주로 하는 게 좋잖아요. 채영 씨가 조금 샐러드 드레싱이나 골뱅이 무침을 한 적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잘할 것 같고 또 모모가 전 담당이거든요. 전이랑 찌개. 아, 진짜? 네. 뭔가 고기를 잘 구우실 것 같은데. 어, 맞아. 근데 그게 있어요. 바베큐를 하는 팀의 텐트 앞에서 먹어야 된대요. 저기가 제일 완벽하니까 좀. 오케이, 저기서 먹자. 오케이. 자, 그럼 각자 찢어지면서 한번 준비를 네. 맛있게 네. 해봅시다. 재료를 가져와봐요. 가자. 어, 여기 가. 김치 있다. 버터 이거, 이거 다. 오이, 오이. 버터 양파 필요하시죠? 어, 양파 필요해요. 책 넣었어? 안 먹어. 더운 필요하면 알, 알려줘. 씻어야 되는 거나. 일단 채소 씻어야 돼. 아, 소금 좀 퍼올 수 있게 종이컵이나 이런 것 좀 가져올걸. 아, 이거 샐러드 씻으러 가는 중입니다. 씻고 올게. 응. 어머, 채영이 뭐 여기 사는 것 같아. 밥 짓기. 제 소파를 몇 번 해봤거든요. 하는 법 알아서 일단 불려놓으려고 해. 야, 버섯 두 개면 되겠지? 그렇게 많이 안 먹을 것 같긴 한데. 부대찌개 넣자, 부대찌개. 우리 김치찌개야. 김치찌개. 그래, 혹시 모르니까 일단 씻어서 가자. 그래도 다행히 요리 좀 하는 멤버들이 있어서 맞아. 좋다. 다행이에요. 네? 저는 설거지만 잘해요. 진짜 놀러 온 것 같아요. 공기도 좋고 물소리도 좋고. 과연 오늘의 저녁은 맛있게 만들어질 것인가? 뒤둥. 뭘 넣어야 되지? 김치찌개? 삼겹살 목심. 모모야. 응. 고기 지금 당장 안 쓸 거지? 아니, 당장. 당장?
언니? 언니가 따온 거 같아. 아, 방금 따왔어. 따왔어? 어. 우리는 고기 굴 운명인가 봐. 그런 거. 이거를 끝쪽에 이렇게 두면 되겠지? 이걸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좋겠다, 뿌르니까. 그렇지. 샐러드는 손질 해놓고 저기 시원하게 좀 박스에 넣어놓으면 되니까. 어, 아니 샐러드에 사과 넣어도 되겠다. 토마토도 넣으려고. 다 넣어! 샐러드에 블루베리도 넣어. 어? 괜찮은데? 양파 어디 갔지? 보림받은 양파. 그 감자전에는 양파 좀 넣으면 맛있는데. 양파? 응, 양파를 진짜 살짝 넣으면은 맛있어. 배추김치 두 컵, 물 한 컵. 한 컵이면 한 컵이 도대체 뭐야? 야! 왜? 귀에 벌레가 왔어. 맛있겠다, 파프리카. 파프리카 먹을래? 샐러드랑 같이 먹는 거 아니야? 난 파프리카. 네? 엄청 달아. 그러네. 맛있는데? 그치? 응. 완전 버섯 크다. 와, 이런 거 처음 봤어. 손 조심해, 저는. 뭐해? 이거 할 게 없어. 너무 두꺼워. 어, 좀 더 잘라줘. 원스가 이 내가 이거 자르는 거 보면 무서워하실 것 같아. 못 자를까 봐? 어, 다칠까 봐. 조심히 잘 자를게요. 다치지 않게. 걱정하지 마. 에? 대각선. 됐다. 또 뭐 해야 되지? 마늘 먼저 해주면 감사할 것 같아. 근데 애들 쌀은 불리고 있겠지? 알았어. 불안하다. 저 10분 되지 않았을까? 쌀 불린 거? 그런 거? 그럼 언니가 자를래? 그래.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거 너무 맛있었어. 맛있어? 응. 파프리카 그지? 가지 동그란 게 나아? 아니면 길게 하는 게 나아? 동그랗게 할까? 그냥 어. 애호박처럼? 어. 엥? 물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야 봐봐, 이 정도 맞아? 아, 나도 김치전 한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러네. 지금부터 10분. 10분? 우와. 아니 더워? 이게 더 많은데? 파프리카 샐러드인데? 맛있겠다 근데. 다 했어. 어? 벌써? 소세지 꽂으면 돼요 이제. 아, 잘 좀, 잘 좀 꽂혀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괜찮지 않아? 일단. 햄 넣을래? 햄? 모모야! 햄 넣을래? 부대찌개 만들 거야? 김치찌개를 만들고 그냥 넣어. 다 넣어. 아 그래 그래. 김치찌개인 것처럼 먹자. 그래. 무슨 찌개인지 모르겠어 이제. 맛있으면 괜찮아. 밥은 불려놨어? 지금 밥 짓고 있는데. 하고 있어? 어. 불려야 된다 그랬는데 10분? 불렸어. 아까. 찌개가 진짜 오래 걸릴 것 같아. 여기 왜? 거의 다 했네. 어. 찌개 왜 오래 걸리지? 금방 하는데 찌개. 너무 막 물이 없어질 뭐 것 도와줄까? 같으면 넣지 마. 감자 해줄까? 이거? 어, 갈아줄까? 그릇은 없다며. 저기 다 끝났어 저기. 진짜? 밥도 다 했어?
응, 밥도 짓고 있어. 더 되직하게 해야 되나? 그치? 저기 좀 나연 언니 좀 도와줘. 김치 더 넣어도 돼? 혹시? 어, 가져가, 가져가. 어, 좀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그치, 이 정도면 된 것 같지, 모모야. 모르겠어. 한번 해보고 좀 더, 처음부터 근데 뭔가 이렇게 알아? 돼야 될 것 같아. 무슨 가루? 뭐 도와줄 게 있어요? 그것만 끓이면 돼. 비빔면. 다 했어? 비빔면. 우리는 이제 불 붙이고 고기 구워야 돼서. 전분 다 썼지? 너네 거기서 그거 할 거야? 감자전 여기서 하지? 나 숟가락으로 잘할 수 있을까? 무서워. 아, 잘할 수 있겠지? 허리가 아프네. 똑똑똑해. 탁탁탁. 아, 그냥 이렇게. 나 흐를 것 같아. 아, 튀잖아. 됐어, 됐어. 미나 어디 갔지? 미나 저쪽에 있다. 좀 더 있어야 되나? 이따 끓여보자. 물을 끓이고 면 넣고 3분 반 하고. 아니면 우리가 감자전 만들까? 저희 하고 있는 것 같아. 양파를 좀 넣으면 맛있대. 그렇게 잘게? 응. 잘게 안 해? 응. 내가 보기에는 양파가 더 많아가지고 양파전 해도 될 것 같아. 양파전이 있어? 몰라. 자, 바톤 터치. 그래. 힘드네, 생각보다. 아, 힘들어. 오. 우와. 우와. 탄 것 같은데. 누룽지 아니야? 누룽지. 괜찮아. 잘 됐어? 물 젖어 어떻게 했어? 그 손을 이렇게 넣어서 한 입쯤 잠기면. 붙었네, 완전히. 어떡해? 다 했어? 응, 채영이랑 해. 쯔위야! 너네 아직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아직 고기도 안 굽고 여기도 찌개가 아직 안 돼서 비빔면은 조금 이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네. 아, 면만 따로 해두면 되는데 그냥 차갑게만 해놓으면 안 뿌니까. 면만. 내가 얼음을 가져올게. 어때? 아, 뭔가 색깔이 연하지 않아? 색깔만 봐요. 김치를 더 넣어야 돼. 간장, 간장. 간장? 응. 먹어. 맛이 많이 안 나지? 안 나. 김치도 더 넣어야 될 것 같은 거 아닌가? 라면 스프 넣어. 넣으면? 넣어보자. 색깔은 좀 낫다, 아까보다. 마늘도 넣었어? 마늘 좀 더 넣어볼까. 우리 고기 해야 될 듯? 찌개 끓이고 있네. 그래. 응. 내가 이거 하고 있을게. 힘들면 얘기해, 미나야. 응. 탔어. 어려워, 어려워. 아, 끄고 있어. 부셔서 넣자. 부셔서? 뺐어? 부셔서 넣어. 그래야 좀 많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반찬이랑 먹어야지. 부침가루 하는 건가? 진짜. 모모야! 응? 감자전에 부침가루 넣어? 부침가루 조금 넣어. 조금? 면 익었는데? 한번 먹어봐봐. 이거봐, 끊겨. 그래? 응. 부을까? 어. 이거 이러면 퍼질 것 같아, 더 하면. 얘 이거 어떻게 부었냐? 이걸로? 아, 그 쓰고는 할까? 잠시만. 밑에 가서 해야겠다. 오, 야, 아, 이게 불이 완전 잘 붙네. 아, 이거네. 어때요, 국물? 모르겠어. 라면 스프 넣어. 네 자존심이 허락 안 하지? 응. 어, 괜찮은데? 진짜? 응. 그냥 뭔가 매운데 뭔가 싱겁지? 우리 다 했네? 우린 다 했는데? 씻을 거? 어때? 잘했어. 아차라. 와우! 나 이러지 않아. 안 돼, 안 돼. 누가 먹어줘야 돼. 문강호. 그쪽까지. 어. 라면 스프. 어쩔 수 없나 봐. 이거 또 마늘도 아닌 것 같고.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쟤네 모르게. 왜냐면 지금 새우젓이 없어.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아, 근데 이건 어때요? 괜찮아질까? 하나만 일단 다 넣어봐. 마법했어. 하나만 넣어도 될까? 어, 아까보다다. 아까보다. 완전 김치찌개 맛이야 이제. 여기서 더 끓이기만 하면 될 것 같아 나는. 우리끼리 비밀 기다려보자. 올리브오일이야? 응. 냄새 좋다. 어때? 맛있어 보이는데? 소금도 넣었어? 소금 안 넣었는데? 소금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넣자. 아니면 도마라도 빌려줄까요? 미안하다. 박지우 사고 쳤대요. 지효야! 어? 감자전 얼마나 됐어? 잘 되고 네? 있어. 잘 되고 있어. 좀만 기다려. 진짜? 응. 무섭게 그래. 아니야, 해. 비주얼 대박인데? 뜨거워. 맛을 안 봐가지고. 뜨겁지. 어때? 간장에 찍어 먹으면 괜찮을까? 응, 괜찮아? 흥얼흥얼. 어때? 응. 진짜 맛있나? 응. 맛있지? 마지막에 완전 감자 맛이야. 아주 좋군. 문제 없죠? 참치 넣어. 아니야, 더 끓이면 괜찮아. 아, 참치 있었지? 참치 기름 넣으면 더 좋잖아. 3분의 1만 넣지, 진짜 조금만. 기름도 같이 넣어? 어. 그냥 이만큼만 넣고. 누구도 있었으면 좋겠다. 나 들어가? 응. 수현지 안 들어가. 아, 들어가 볼까? 응. 아, 근데 내가 선크림 바르고 이래가지고. 아. 괜찮아? 어, 근데 눈이 너무 매워. 그 물 안경 너무 필요한데? 선글라스라도 끼고 해. 어. 선글라스 낄래? 차. 왜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네. 연기 장난 아니다. 맛있겠다. 캠핑장에서 하는 요리는 집에서 하는 요리보다 3배 정도 어려워. 맞아. 확실하게 느껴졌어, 오늘. 열심히 했다. 어때? 끝나가고 있어? 너가 먹어봐. 끝이 보여요. 아, 뜨거워. 왜 해산물 맛이 나지? 참치. 먹어봐.
있어? 야, 소금이 씹혀. 이거 벌칙하자, 벌칙. 소금이 씹힌다고? 응, 먹어봐. 나 진짜 사고쳤네. 넣은 거야, 다? 응. 여기다가 골뱅이만 빡 넣으면. 아, 대박이야. 대박이야. 손뿌개 누가 만들었을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자전에 안에 있는 소금이 씹힌다는 소문을 본 것 같습니다. 뭔 소리야. 감자전에 소금 없잖아. 아니면 내가 급하게 갈아줄까? 야, 미안하다. 야, 너무 짠데? 아, 맛있었는데. 미안하다. 아, 들렸니? 들렸다. 미안하다. 저 사고 쳐가지고 이건 잘해야 돼요. 먹어볼래? 괜찮아? 응. 골뱅이 넣었어? 골뱅이 줄까? 응. 괜찮아? 응. 먹어볼래. 어때? 맛있어. 맛있다. 완전 맛있는데? 너무 대박 맛있네. 언니도 이제 요리 잘하는. 요리돌? 나도 이제 요리돌? 응.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근데. 그치? 접시랑 이런 거 우리가 챙기고 우리 거 챙기고 세 개 준비하고 있어? 아, 우리 다 됐어. 라면 넣어도 될까? 어, 아직. 아직. 맛있는 냄새. 맛있는 냄새. 아까 계속 거기 있어서 몰랐는데 여기 오니까 냄새가 안 해?